사랑도 아니고 정말. 아니 싸인 씨가 여기 싸인 씨가 제주도에 온 것 같습니다. 사인이나 바라겠습니다. 제주 스타 사장님 사장님. 강남 스타 월드 스타 싸인만큼이나 큰 손을 자랑하는 김민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. 신신한 제주산 광어로만 초밥을 만듭니다. 광어의 등살을 사용하고 있고 등살은 더 도톰하고 찰진 맛이 있기 때문에 등살을 사용합니다.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뱃살은 지느러미살은 등이나 배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왕손 사장님답게 밥도 아주 두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.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? 뭐죠? 사장님 이거 초밥 맞아요?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. 이 한 피스가 2인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광어 초밥은 잊어주세요. 신개념 광어 초밥 왕초밥을 소개합니다. 엉치에 걸맞게 찜찜한 고추 냉이를 위해 살포시 번듯. 네, 영초밥 나왔습니다. 아니 사장님 오늘 뭐 마지막 장사 하시나요? 아니 이 아니 양이 제 스타일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? 인증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. 다시 주시면은 먹기 좋게 썰어드립니다. 아 일단 인증 사진부터요. 예. 아 알겠습니다. 인증 사진부터 사장님 제가. 사장님 월 좀 아시네. 네. 왕초밥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인증 사진 찍기. 제주도에서 신선한 초밥은 아무 곳에서나 즐길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왕초밥은 쉽게 볼 수 없죠. 인증 사진을 꼼꼼하게 찍고 나면요 이제 다시 사장님의 차례입니다. 큼지막한 광어를 아주 먹기 좋게 또 썰어주시는데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는요 손님의 몫입니다. 고추냉이와 밥을 뭉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광어 초밥을 만들면 되는데요. 그동안 초밥이 비싸서 양껏 못 드셨다고요? 이제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십시오. 밥도 광어에도 본인의 취향대로 직접 만들 수 있어요. 제가 그 초밥 장인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한땀한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보이시죠 여러분들? 이야 보기만 해도 정말 마치 기가 막혀. 근데 이게 동욱 씨도 손이 크네요. 제가 또 밥을 워낙 좋아하는 밥돌이잖아요. 회보다 밥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갔는데 소밥은 손으로 만들었잖아요. 손으로 먹어야 또 제맛이죠. 이거 간장에 요거는 초밥 맞아요. 만들 때 쓰고 요거는 이제 3분의 1만 간장에 넣어서 이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주먹 먹는 느낌인데요. 아 근데 확실히 그 광어 특유의 그 탄력 있잖아요. 그 쫀득쫀득함이 살아있네. 여기서는 또 직접 본인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. 이건 초밥이고요. 이거는 초밥버거입니다. 초밥버거. 뭐 회가지만 다섯 점 들어가 있거든요. 배고플 땐 초밥버거입니다, 여러분들. 어떻게 먹게 돼, 이거? 한 입에. 어머! 그쵸. 한 입에 들어가나 했는데. 혹시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요? 네. 와사비! 왔구나! 일반 초밥에 20배가 넘는 왕초밥! 보는 재미는 물론이고요. 만드는 재미, 먹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었는데요. 저처럼 개성 강한 사람들에게 정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.